안녕하세요. 보부상의 찬솔아빠.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리고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제품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셀카 F5라고 하는 블랙박스 모델이에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자동차용이 아니고요, 자전거용 그리고 모터사이클용입니다. 핸들바의 거치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자전거나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들 찾고 계신 그런 제품입니다. 예전에 이런 자전거 전용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보통 액션캠들 가지고 많이 블랙박스 형태로 사용을 해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단점이, 아무래도 자전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랑은 틀려가지고 외부 전원을 추가로 공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충전식 배터리를 별도로 또 장착을 하고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체 내장 배터리만 가지고 최대 10시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10시간 동안 전원 공급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장점을 가진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제로 써보니까요, 화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휴대가 간편하고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굉장히 장시간 동안 촬영할 수 있다는 이 장점만 가지고도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고프로라든가 이런 고가 장비들 어마어마하죠. 이 제품 정말 저렴합니다.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시죠. 짜잔, 요렇게 생겼습니다. 셀카 블랙박스. 자, 여기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랜턴,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랜턴 기능이 함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요것만 가지고도 상대방한테 나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용도로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빛 밝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세진 않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심야 라이딩 즐기는 분들은 별도로 라이트는 따로 장착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어두운 곳에서 영상이 잘 찍히도록 할 수 있는 정도의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 캡을 열면 충전할 수 있는 단자 위치하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렇게 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는 720p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화각은 90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시작하면 3분 단위로 자동적으로 이제 계속 파일을 나눠서 저장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녹화가 되고요. 최고의 특장점, 전 이 얘기 듣고 아, 이 제품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제품, 이 셀카의 최고의 장점은요, 저전력 CPU가 탑재돼 가지고요, 사용 방법에 따라 약간 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하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이 가능합니다. 심야에 후레쉬까지 같이 사용을 하면 그 경우에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액션캠들을 활용을 해서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블랙박스로 이미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경우에 모터사이클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모터사이클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자전거는 그게 어렵죠. 그래서 별도의 휴대폰 충전지를 또 장착한다던가 이렇게, 아무튼 장비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제품은 딱 요거 하나만 딱 달고 다녀도 기본적으로 낮에 하는 라이딩이라고 하면 뭐 한 7, 8시간 이상은 넉넉하게 촬영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제품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한 3초 정도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짜잔, 이렇게 불 들어오죠?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지금 촬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촬영 중에 플래시 버튼은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촬영과 관계없이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원을 3초 정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전원이 꺼질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영상 확인하는 거야, 뭐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요 캡에서 이제 SD카드 빼셔가지고 컴퓨터에서
PC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제품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치대죠.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오,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거치대들 중에서 제일 압도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게 이제 고프로거든요. 제가 고프로 같은 경우는 고프로 1 처음 최초 출시됐을 때부터 미국에서 구매 대행으로 가져다가 사용했던 사람이라 잘 아는데 고프로 거치대 진짜 좋아요. 압도적이에요. 물론 이제 요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제 값을 하는 정도의 퀄리티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를 풀러가지고 핸들바에다가 장착을 하게 되고요. 핸들바 장착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짜잔 블랙박스를 끼고 다니는데 이 체결 부위가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굉장히 탁 견고하게 잘 잠궈집니다. 절대 뭐 빠지거나 움직이거나 하지 않아요. 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볼트로 아휴, 지금 안 풀리네요. 제가 하도 꽉 조여놔가지고. 근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고품질의 어떤 마감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심플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하느냐 화질이겠죠. 그거 한번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작동하는지 바로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잘 보셨나요? 저는 요거 실제로 촬영용으로도 이제 써봤지만 가까운 거리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실 잘 안 달고 다녀요. 왜냐면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핸들바에 뭐 이것저것 장비들이 막 거치되면 그만큼 또 좀 핸들 조향성도 좀 불편해지고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방 라이딩 할 때는 안 가지고 다니는데 자전거로 출근하는 날 또는 어디 좀 장거리 뭐 투어 가고 그러는 날 그런 때는 항상 좀 하고 다니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화질 측면이라던가 뭐 떨림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고프로라든가 다른 어떤 액션캠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랜턴 기능까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굉장히 잘 찍힙니다. 아직까지는 필수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좋을 그런 제품입니다. 셀캅 부부상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